형제 강국의 하늘의 오르기란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과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리논 헬기 사건으로 돌아가신 해병 오영서에 대한 명복을 빚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역 성명서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장례식장 앞이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생략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군인을 홀대하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우리 해병 오영사 영결식에는 혼빼기도 비추지 않으면서 반대한민국 진영에 서 있던 오해천이란 사의 영결식에 문전 정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특검의 부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찬의 죽음에 대하여 진실 여부를 감추려고 조기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찰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브루킹 특검은 뇌물을 받은 범죄인의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각종 주변 권력의 협박과 박해에 굴하지 말고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더욱더 수사에 하체를 가해주길 바란다. 경찰은 오해찬 죽음이 타살인지 국민적 의문에 대해 반드시 부검을 하여 죽음의 진실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특검은 시대 대선 불법 댓글 사건의 핵심인 브루킹 특검을 멈추라는 현 여당 의원인 우상호의 발언에 불한다면 국민적 지탄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만일 경찰이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죽음의 진실을 밝힐 자신이 없다면 노인과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허위권 특검에 넘겨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대들은 시신을 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극한 투쟁을 한 자들이 아닌가. 그건 정몽원, 노무현, 백완기, 정원종 등 수차례에 걸쳐서 의문의 죽음이 있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노회찬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드루킹의 불법적 댓글 만행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해 관련자를 가차없이 제거하는 의미의 타살이라면 공산 주작파 괴뢰 집단의 잔인한 만행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노회찬 죽음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의 꼬리 자르기 제거 방법에 비해 너무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 5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빌딩에서 1~2m 안팎에 누워있게 된다. 17층과 18층 사이에 노회찬의 옷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곳에 그 작은 창문으로 기어나가서 소신했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수직마크가 되는데 사람이 날아서 6에서 7m 앞까지 가지 못한다. 더구나 사선으로 날아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둘,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고층에서 떨어지면 시체 주위가 피범벅이 된다. 피는 사람 몸이 아직 살아있을 때 터져나온다.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의 사체 주위 사진이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가 안 보인다. 오히려 이 말이 나오자 그 주위에 피가 있었다고 옹졸하게 변명하는 말이 나왔다. 죽은 사람은 피의 움직임도 멈추기 때문에 법 의학에서 사체가 옮기기 전에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된다. 셋, 노회찬의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고 한다. 고층 투신 자살자는 얼굴이 아니라 머리가 깨지고 다리와 척추 등이 부러져 있다. 고층에서의 조직 낙하는 얼굴부터 바닥에 닿지 않는다. 넷, 노회찬은 샌님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가슴에 옷을 박으러 어머니 집에 가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고층 빌딩이 어디에도 있다. 다섯, 노회찬 의원과 어머니 집에 여동생이 통화하는 것을 도청한 사람들이 노회찬이가 특검에 가서 진술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을 것이다. 여섯,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 결백보다는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논점을 보였다. 노회찬이 죽음으로조차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면 유서는 인정보다는 부정과 억울함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노회찬 하나로 마무리하고 끊고 가려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일곱, 아무도 17층에서 18층 사이에서 뛰어내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과 언론은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단정한다. 아무도 동작이 없다면 모든 층에서 뛰어내린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 후에 발표를 해야지 저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덟,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노회찬의 신문은
변사자다. 변사자의 법적 처리 과정 일부는 부검이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는 모두 둘째이고 경찰 직무 지급선 변사자는 부검이 첫 번째이다. 그로 인해서 옥상 부신 자살인지 길거리에서 누구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등등 모든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정 세력들에 의해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초등조치는 덮으려고 한다. 이것이 노회찬이 타살이라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닌지 묻고 싶다. 아홉, CCTV가 없는 아파트라고 한다. 열, 경비원이 시체 발견 직후 맥을 잡아봤더니 이미 맥이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풍소리를 듣고 뛰어간 경비원이 맥을 집어봤는데 끊어져 있었다면 노회찬은 한참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심장은 사람이 죽은 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계속 뛴다.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다. 심장이 제일 나중에 멈춘다는 뜻이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주위 환경 때문에 발견자는 자신의 입과 코를 막게 되지 시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게 된다. 피도 없다는 이야기고 이 발견자는 노회찬을 투신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의 사진 속 현장을 보면 17층 추락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닌지 크게 의심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깨끗하다. 경찰은 진실보다는 불법적인 언행을 보여 국민적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부검을 하여 노회찬 죽음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길만이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유서 전문을 보면 자살하는 자가 가족에 보내는 메시지보다 당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마음이 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언론도 이번 노회찬의 죽음에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진실대로 보도해주길 바란다. 노회찬의 죽음에 의문과 통안을 붙인다. 노회찬이 죽자마자 정의당 이정민은 특검의 과잉수사라고 표현한 것은 특검을 압박하는 것이다. 노회찬 죽음으로 뒤에서 특검을 압박하고 협박할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브루킹의 홍통인가? 경인선의 킹저인가? 노회찬의 유족분들과 노회찬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추종하는 측근들은 특검과 경찰에 노회찬의 부검을 강력히 요청하며 노회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노회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검과 경찰은 노회찬의 자살을 가정한 타살 의혹에 대하여 부검 등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하며 노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큰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타살 의혹이 발생한 정몽원, 노무현, 백남기, 성완종, 비트코인 담당 고위공무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 등의 자살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여 자살을 가장한 타살 의혹 사건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선국하신 마린원 해병 오영사 영결식에는 국빈이도 보이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국가의 판열에 올려놓으신 산업화 세력을 비난과 비판하는 진영에 있었던 노회찬의 자살일장 타살 유혹 죽음에 장례식장이 운전 성신을 이루고 국회의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자유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군인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국군을 존중하며 그 누구보다도 국민을 섬기할 정치가들이 조국을 외면하고 조국을 지키다 선국하신 군인과 조국을 지키는 군인을 외면한 죄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호국 명령의 외침의 명령을 전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26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자유보수연합 자유보수 총연합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5.13 타살 의혹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월 법사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살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점점 의문점이 많이 나고 이번에 죽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각 있는 국민들은 이것이 자살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연사를 했거나 혹은 병사를 했다면 병원 담당 의사가 가만 진다서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은 저 17층 18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가가 또 과학 전문가가 나와서 오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 벽에서 7m, 8m 이상 된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의당 정의를 부르짖는 그분들이 어째서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죽었을 때는 온통 난리를 벌이면서 왜 정작 자기 당의 원내대표가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자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부검을 실시하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덮어버린다면 이것이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 단추구멍을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단추구멍을 잘못 끼면은 결국에 동생 그 옷이 여러분들 입을 내잖아요. 예수께서 옷을 입게 되고 그런 뜻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집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검을 해야 이래야 모든 국민한테 떳떳하게 내씌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정문화 선생이나 혹은 세월호나 그 후에 많은 사망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거라도 생명을 걸다시피 그걸 의혹을 갖춰라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이 거물 정치인이 자살 아닌 파산의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검역에 덮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평소에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정부가 노회찬 파산 의혹이 있는데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합니다. 허위법 특검이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미안합니다. 제가 보다가 차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그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안 오고 누가 옵니까?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산 이 원흉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반체해내고 이걸 밝혀내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정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 사람 진격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옮겨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지금 뭘로 싶은 걸 진행자야 아니 신경 쓰고 미션 어디 가서 그래? 왜 참견하는 거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해병대 다섯 명이나 해병대 헬기 사건으로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불구하고 해병대 장병 그들 옆에 신경에 대한민국 대통령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위로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들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식들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 군대를 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70년 동안 여태 해결되지 않은 70년 동안 여태까지도 여러분 거짓말 일본으로 살고 있는 저 김정일 땅을 보십시오. 해피기 했습니까? 그들이 동충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최전방 비행기를 접어 비행을 물리려고 합니다. 부대를 잡고 해산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전부 다 등산시키려고 합니다. 해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쪽을 그릇에서 안기고 기무사 전부 다 해체해서 이 나라 이제 그리고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언제 김정은이가 삽시간에 빨갛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능력 없는 이 정권 내려갔는데 능력 없는 이 사람들 믿고 있다간 대한민국 나갑니다. 맞아. 끌어내리세요! 끌어내리세요!
아시아 사건, 그리고 목감질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을 누구를 믿고 군대를 보내요? 누구를 믿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원전 보십시오. 탈원전? 말은 쉽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 원전을 완전히 폐기해? 여러분, 이따구 정책을 써서 저희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져!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도어지게 만들어주신 거 보니까 이 정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원전 폐기하면 원전 가동 중단하면 너는 죽어! 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전은 다시 가동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